올해 3분기 가계빚이 36조 7천억 원 늘어난 1844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884조 9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결제 전인 카드 사용 금액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도 3개월 만에 37조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는 경제규모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분기별 증가폭은 주춤했습니다.